고흥의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그 교육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전남도가 미국의 재생에너지 기업과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모두 20억 달러 규모인데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양에서 선박이 폭발해 한 명이 다치고 한 명이 숨졌습니다. 여수 산단에선 가스가 유출됐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전남도가 무화과의 상품성을 고급화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저장기간이 짧고 병해충에 약했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남뉴스입니다. 여수 국가산단의 한 공장에서 위험물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수시는 22일 오전 10시 50분쯤 국가산단의 한 공장에서 인화성 액체인 사이클로헥산이 누출돼 근로자 14명이 인근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송된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수산단 관리 환경사업소와 소방당국은 화학물질 배관 변경 과정에서 밸브가 제대로 잠기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양의 한 부두에 정박해 있던 선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21일 오후 4시쯤 광양 금호동 부두에 정박해 있던 149톤급 예인선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선원 2명이 기관실에서 맨홀 손잡이를 용접 작업하던 중 가스로 인해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첨단 농업의 집합체로 불리는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전남 고흥에 조성 중입니다. 이 가운데 청년 교육을 위한 시설이 모두 완공되면서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됐는데요. 청년들은 1년 8개월 동안 첨단 시설을 활용해 교육받을 수 있어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 지원센터입니다. 강당을 가득 채운 청년들이 첨단 농업 강의에 집중합니다. 이달부터 교육을 시작한 3기 교육생으로 앞으로 1년 8개월 동안 스마트 농업의 이론부터 실습 그리고 경영까지 단계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처음에 이론에서 어느 정도 깨닫고 이제 교육형 경영형 실습으로 가면서 제가 농장 운영할 때 거기 어떻게 적용할지까지 이제 실습을 해보는 게 목표인데 아마 그걸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체 교육이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시작되는 건 이번 교육생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공사 지원 등으로 앞선 기술 교육생들은 순천대나 선도농가 등 다른 곳에서 수업을 들어야 했지만 이번 3기 교육생들은 그 시작부터 이곳 스마트팜 혁신밸리 안에서 교육을 듣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혁신밸리 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론 수업과 그 다음에 또 시습 수업을 병행할 수 있고 또 학생 관리도 잘 이루어질 수 있어서 더 큰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원센터 맞은편에는 청년 보육원실이 조성됐습니다. 복합 환경 제어 등 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스마트팜 혁신밸리 교육의 가장 큰 장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온실에서는 현재 2기 교육생들이 입주해 경영형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마토와 딸기, 메론 등 모종을 심어 작물을 키우고 수확하는 것까지 전체 과정을 직접 1년 동안 해볼 수 있어 이번 교육의 꽃으로도 불립니다. 고흥 혁신밸리에서 최첨단 시설로 갖춘 그 스마트팜에서 저희가 경영형 실습을 통해 스마트팜의 장점과 그리고 개선되어야 될 점을 앞으로 우리가 운영해야 될 농장에 접목시킨다면 생산성 향상과 그리고 품질 향상에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스마트팜 혁신밸리 전체 공사가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85%, 임대형 스마트팜 한동과 실증 온실 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전남도는 올해 연말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교육에 더 이상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신혜입니다.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보면 쌀 가격 하락이 일정 수준을 벗어나면 정부의 쌀 수매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했고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가 일정 물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면 경직된 제도로 쌀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5일 쌀 가격 하락 문제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고 이대준 씨의 장례식이 유해가 없는 채로 2년 만에 치러졌습니다. 서해 어업관리단은 22일 전용 부두에서 추모식을 갖고 예복을 갖춰 입은 직원과 무궁화 10호 승선원들의 거수경례로 고 이대준 씨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이어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수부 직원, 서해단 동료, 유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수산부장으로 연결식이 치러졌습니다. 고인은 서해 어업관리단에서 근무하면서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을 표류하다가 북한군의 총격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이후 첫 전국 규모의 유족연합회가 출범했습니다. 여순 11구 항쟁 전국 유족총연합회는 22일 순천시 문화관광센터 다목적홀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창립 취지문과 활동 방향 등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유족총연합회는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뜻을 모아 특별법 개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족연대 활동을 비롯해 여순사건 연구자 발굴과 교육 프로그램 기획 등 11가지 사업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남은 전국 무화과 생산의 95%를 차지하는 주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무화과는 저장이 쉽지 않고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 산업화를 하기가 어려운 과일인데요. 전남도가 무화과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시작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성정환 기자입니다. 전남 영암의 한 무화과 생산단지입니다. 봉긋하게 자란 무화과가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상처가 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무화과를 따옮깁니다. 올해는 비가 적고 무더위도 일찍 찾아오면서 풍작을 맞았습니다. 전국 무화과 생산의 60%를 차지하는 영암에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1,000톤 많은 5,000톤 이상 생산될 전망입니다. 무화과는 주로 8월 중순에 수확이 시작돼 10월 중순까지 이어집니다. 비가 잘 안 와서 그 무화과가 좀 당도가 세고요. 태풍이 안 맞았으니까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이제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은 곰팡이병, 그게 제일 어렵고. 전남 무화과는 황토밭과 일조량, 바닷바람 등 생산에 좋은 환경을 갖췄지만 산업화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화과 대부분이 노지에서 재배돼 자연재해에 취약한 데다 과육 자체가 무르기 때문에 병충해를 입기 쉽고 오래 저장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가 예산 12억 원을 들여 내후년까지 무화과 고급화에 나섭니다. 90% 이상 점유하고 있는 품종 승정 도우핀을 병충해에 강한 청무화과 품종 바나네로 전환을 유도하고 당도를 16브릭스 이상 유지할 수 있게 시설과 노지 재배 환경을 표준화합니다. 화장품을 비롯해 과자와 음료 등 가공식품 개발을 확대하고 겨울에도 재배할 수 있는 시범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자연 재해를 약 40% 정도로 이렇게 경감하고 생산 기간을 지금 4개월 정도 그 무화과가 생산이 되고 있는데 겨울까지 해가지고 6개월 수준으로 저희가 늘리겠다 이런 그 비전을 가지고 전남도는 무화과 품질을 높이고 관련 제품을 개발하면 농가 소득이 20%가량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역 특산품인 무화과를 보존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전남도가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등의 농지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도내 농지 26만여 필지 4만 헥타르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진행됩니다. 조사 대상은 최근 5년 동안 농지 소재지 외에 다른 곳에 주소를 둔 경우와 농업법인 또는 외국인이 소유한 농지 등입니다.
전남도는 특히 버섯 재배 시설을 설치하면 농지 전용 없이 태양광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전남도가 미국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과 민선 8기 첫 외국인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남도는 21일 미국 캔자스 시티에서 더 그린 코리아와 20억 달러 규모의 재생에너지 글로벌 데이터 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더 그린 코리아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솔라 시도 일원에 40메가와트급 재생에너지 데이터 센터를 건립해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이 직접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더 그린 코리아는 한미 합작 법인으로 국내 재생에너지와 디지털 인프라 사업을 개발해 글로벌 기업들에게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금융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솔라시도 기업 도시에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범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의 21일 하루 신규 확진자는 하루 전보다 91명 줄어든 1,07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5일부터 1,000명대 확진이 유지되면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 확진자 가운데 6명이 숨지면서 지금까지 675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9월 22일은 1년 중에 단 하루만이라도 자동차를 타지 말자는 세계 차 없는 날입니다. 교통량을 줄이고 지구 환경을 개선하자는 목적으로 1997년 프랑스에서 시작됐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인 환경 캠페인으로 자리를 잡았죠. 일상에서 차가 없다면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출근을 할 때에도 차를 타야 하고 또 볼 일이 있어서 외출을 할 때에도 차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누군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하겠죠. 세계 차 없는 날은 대중교통이나 생계형 차량이 아닌 자가용 운전자들이 환경을 생각해 자발적으로 운행을 자제하자는 겁니다. 차량 10부제나 5부제도 시행되고 있고 버스 전용 차로를 만들어서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더 이용하게끔 하는 정책들도 시행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노력들이 지구를 살리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 일부일 겁니다.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혹시나 외출하실 일 있으시다면 차는 잠시 집에 두시고 조금 일찍 나가서 주변 풍경 즐기면서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강진 대표 특산물인 샤인 머스켓의 올해 수출 물량이 지난해보다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진구는 21일 샤인머스켓 베트남 수출 선적 기념식을 열고 지난해 시범 수출 물량 720kg보다 5배 증가한 3.5톤 규모의 물량을 선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진구는 지난해 전남도가 주관하는 일시군 일특화 작목 육성 사업에 선정돼 현재까지 10.2헥타르 면적에서 샤인머스켓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농어촌 일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운영합니다. 이번 하반기 법무부에서 승인한 고흥 지역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425명으로 어업에 288명, 농업에 137명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순차적으로 입국해 9월부터 11월 본격적인 농번기에 맞춰 신청 농가에 배정됩니다. 고흥군은 지난 3-4월 네팔 근로자 14명이 잠적했던 만큼 이탈하는 근로자가 없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최근 웅천과 중림 지역에서 수돗물 오염에 대한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실시한 소질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민원을 제기한 25세대의 소질 검사 결과 탁도와 잔류염소 이물질 등 모든 검사에서 정상으로 판정됐다며 탁수 원인이 공동주택 옥내 배관 문제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의 조사 결과가 확인되는 대로 종합적인 원인을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